아니, 그 오늘 수업할 화면이고요. 요 주소를 제가 채팅창에다도 넣어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을 다른 데다 복사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학교 나가다 보면 애들의 낯선 행동이 이게 낯설다고 했잖아요. 애들이 낯선 행동을 점점 덜 할까요? 더 많이 할까요? 자, 여기 퀴즈 하나, 우리 퀴즈로 채팅창에 답을 해보실까요? 애들의 낯선 행동은 우리 점점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채팅창에 한번 우리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채팅창에다 늘어난다, 줄어든다, 보통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네, 벌써 답해 주신, 설문에 답해 주신 게 지금 늘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낯선 행동이 앞으로 점점 늘어난다고 보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드리는 그 낯선 행동만으로 학교에 나가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제가 하나 이요 3교시를 오늘 3교시는 Q&A로 하자.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학교에 나가서 겪으셨던 어떤 그 낯선 상황들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간중간에도 예, 한 모두 좀 만장일치로 지금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늘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배경도 제가 말씀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3교시는 미리 선생님들께서 이 채팅창에다가 여기 채팅창에다가 선생님들 질문을 주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그러면 미리 예시를 볼게요. 지난 토요일에 19분 선생님과 하고 3교시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의미 있는 질문이죠.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집중하다 보면 보통 아이들에게 소홀해질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조절을 해야 하나? 그래서 제가 바로 답을 드렸어요. 여기 지금 답을 녹화를 집에서 당시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집중하다 보면 일반적인 아이들에게 소홀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조절을 해야 하나? 이제 가령 모든 수업을 이렇게 뭐 여섯 모듬 뭐 이렇게 하실 때 애들한테 이뭐 과제를 주셨어요. 네, 요걸 제가 그 강의하면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했어요. 그 녹음을 해가지고 요걸 영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이 자잘한 이런 기술을 워낙 많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좀 능숙하게 하고 있어요. 그 제가 이런 기술들도 제가 선생님들께 하나하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때 질문에서는 자, 선생님들도 같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모둠으로 이렇게 해서 분단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그럴 때 애들이 일제히 다 같은 수준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있으면 있다 그러면 끄떡끄떡하고 아니오면 고개를 흔들어 주세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편차가 있어요. 그럴 때, 자, 요때 낯선 행동을 다루는 첫 번째 기술인데요. 이때, 열심히 하는 애들에게 가야 할까요? 아니면 못하는 애들한테 가야 할까요? 네. 어느 학생들부터 관심을 주고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준다기보다, 네. 채팅창에다 한번 답을 주시겠어요?
못올 때, 수업하실 때, 채팅창에다 답을 붙여보세요. 자, 제가 수업에 쓰는 무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요건 뭘까요? 우체통 모양인데, 우체통을 못 생김 타이머죠. 타이머 1분에서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타이머는 꼭 모든 수업에 타이머가 필요합니다. 모든 수업에 애들이 교실에다가 아예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얘들아, 요건 2분이다. 얘들아, 요건 3분이다. 항상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자, 지금 두 분이 답을 주셨는데 못하는 학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실제 상황이 될수 있어요. 당장에 학교에 나가서 수업하실 때. 자, 제가 1분을 드립니다. 아, 선생님, 그럼 강의가 1시 뭐 그게 아닌 거예요? 네, 방송사고. 자, 1분이 지났습니다. 여기 지금 두분 선생님이 답을 주셨는데, 여기 실은 낯선 행동을 다루는 첫 번째 기술은요, 못난 행동을 하는 걸못본 척하는 기술입니다. 자, 못난 행동 못본 척하기. 다 같이 시작. 못난 행동 일본 못못본 본척 척하기예요. 그왜 그러냐? 그거는 대원칙이에요. 지금 잘하는 애들, 제일 열심히 하는 애들 가가지고 걔네가, 와, 얘들아, 얘네들은 이렇게 했네. 오, 야, 오늘 이렇게 예쁘게 했다, 그지? 그리고 여기 건전지가 이렇게 충전되는 걸 이렇게 또 그림으로 잘 표현했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칭찬 도미노, 꾸중 도미노가 아니라 칭찬 도미노가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죠? 그럼 그 다음에 그 옆에 못한 찌질이들 있어. 안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럴 때 거기 가서 그런 애들 아예 못본 척하고 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의 테크닉이거든요. 그 다음 조에 가서 또그 다음 조가 한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들아, 요건 이렇게 했네. 이런 특징을 말해주고, 또그 옆에 또안 하는 애들 있어. 못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못본 척. 실은 다 봤죠? 교사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낯선 행동 다루는 대원칙이에요. 낯선 행동, 못난 행동 어떻게 해야 된다? 못본 척하는 못 거. 본척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안 하는 애들, 못 하는 애들이, 쟤네들 왜 칭찬받지? 얘는 또왜 칭찬받는 거야?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제서 그 아이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교실 안의 역학입니다. 네, 이해하시겠나요? 네, 중대한 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낯선 행동 보이는 아이들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 그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 가서 칭찬을 함으로써 그 아이들을 움직이게. 그렇게 해서,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 아이들 어떻게 알아?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 이런 아이는 또 어떻게 하나? 그렇죠? 이렇게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는 어떻게 할까? 참, 초등 저학년인가 보죠? 예, 그리고 이런 경우, 만들기 수업, 그리기 수업을 하시는데 어떤 애가 계속 그 피토하는 장면을 그리더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가슴 아픈 질문.
낯선행동을 하는 아이를 우선 받아들여야만 교사로서 그 대처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교사의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요? 이런 질문까지. 어떻습니까? 예, 질문이 상당히 깊이가 있죠? 예,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누고 싶은 질문. 아, 그래.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마을교사 연수를 서울 시내 거의 뭐, 이런 것도 초등학교 6학년 그 반은 반 전체 애들이 다 떠들어. 반 전체 애들이 떠들 때는 어떻게 할까? 자, 요것만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4시 반에 예, 여기도 제가 맨 마지막에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 네, 그 다음 마음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선생님이 이랬죠. 뭐야, 이거? 이 형은 도나츠, 이야, 바게트, 이거 다른, 여기에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도 오늘 학교에 나가서 당황하셨던 거다 풀어놓으세요. 서로서로.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런 질문,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게 참 좋은 경우인데, 이건 뭐 학교 아이들이 아니라 본인 그 자녀분 이야기인데, 애가 외모를 많이 꾸미고 싶어 한다. 특히 염색을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여기 다른 주변 선생님들께서 초등학생이라면 브릿지 붙일 수 있는 거 많아요. 선생님들이 스스로 답을 주셨어. 그리고 저도 딸이 이럴 때 해서 방학 때 부분 염색하고 개학 때 자르기로 했어요. 이런 그 서로서로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서도 커밍아웃, 부모님의 어려움을 내놓음으로써 서로서로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브릿지라는 것도 있다는 걸 저는 또 처음 알았네요. 머릿결도 안 상하고 이럴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질문을 미리 주셔도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주셔도 좋고,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 주셔도 됩니다. 네. 자, 우선 제가 낯선 행동이라는 것을 연구하게 된 거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제 조직이 좀 특이하죠. 고등학교에서 남자 고등학교고, 요것도 남자 고등학교인데, 남자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영어 교사로요, 가르치다가 94년도에 여중으로 발령해 놨어요. 근데 여기서 고민이 생긴 게 뭐냐면, 사실 고백하건대 제가 남고에서, 인덕고고 동북고에서는 옛날 우리 은사님 하던 스타일로 애들을 이렇게 체벌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선생님이 숙제를 안 해오면 목덜미 이렇게 세 대씩, 하나, 둘, 세 대씩 이렇게 때렸어요. 저도 그런 방식으로, 그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중에 가고 보니까 병아리들이야. 병아리들. 어디 때릴 데가 없어. 어딜 때리겠어요? 엉덩이를 때리겠어요? 뭐 손바닥을 때리겠어요? 아이고, 또 병아리. 남고 애들 가르치다가 여중 애들을 가르치려니까 뭐 훈육 수단이 없네. 귀여우니까 더 말도 못하겠네. 나무라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 아이들의, 그렇다면 제가 체벌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제가 뭔가 새로운 훈육 방식을 찾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험난한 길을 겪고, 막, 입술에 막그 이런 뭐 부르터가지고, 부르터서 아예 1년을 그러고 다녔어요. 고통스럽게.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제가 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이 있더라는, 원하는 수업과 원하는 담임의 스타일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때부터, 아, 요즘 이 아이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안 되는구나라고 그걸 깨닫고서 제가 이 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모임 이름이 뭐예요? 참여, 소통, 교육 모임.
이 아이들이 숨인여 중에서 얘네들이 어느 날부터 저와 호흡이 맞아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맞았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또 친구들과 서로 소통했을 때이 아이들이 낯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 야, 이 아이들에게도 통하는 것이 있었네. 참여와 소통이란 키가 통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만들었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정말 전 수업에 모든 정말 운명을 걸다시피 하고 살았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도 차고 저렇게도 차는 애들이 나타난다 이제 드디어 그리고 심지어는 수업을 막 공격하는 애가 나타나요. 선생님한테 시비 걸어. 그래서 이건 또 뭐지? 그래서 영국 끝에 아 얘네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돌봄과 치유라는 관점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카페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를 만들고 지금 여기 카페가 회원이 2만 명이 넘을 겁니다. 거기 교사들 마을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정보를 나누고 계십니다. 여기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현재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자문관, 생활과 관련된 정책 자문관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손님들께서 제 카톡 아이디 ICTSOND 제 카톡 아이디거든요. 예, 요거로 친구 추가를 하시고 존함을 알려주시면 제가 이 이번 연수 이외에도 앞으로 손님들께서 학교에 나가서 이건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네. 이제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질문 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계속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디 못 찾으시는 선생님은 010-5117-2391 010-5117-2391 이거로 그 문자를 주시면 제가 친구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낯선 행동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다양하다. 그러면 그럴 때 저에게 노크를 해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책들을 제가 집필했고요. 기회가 되시면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를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거는 교사 리더십에 관한 책이에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것도 바로 이건 번역서입니다.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낯선 행동 솔루션 요것도 그리고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 이거는 수업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생활 지도 이야기 담임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더십을 여관에서 애들하고 좀잘 안 친해진다 싶을 때, 요세권 훌륭한 송샘 낯선 행동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게 내다보시면 선생님들도 이 애들을 가르치는 길에 들어오셨잖아요. 가르치는 길에 들어오셨으면 아까 저 위에서 봤던 게 영상들이거든요. 유튜브 영상입니다. 그죠? 선생님들도 길게 내다보세요. 자, 선생님들 평균 수명이 그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몇 살까지 사실 거로 기대하고 예상 평균 저 채팅창에다가 나는 몇 살까지만 살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아이들이 지금 10대 아이들이 몇 살까지 살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한번 추측해서 저도 채팅창에다 몇 살, 지금 아이들이, 지금 학생들이 나중에 몇 살까지 살것 같은가요? 평균. 평균을 내볼까요? 100, 120, 90. 90, 90, 100.
지금 아이들입니다. 590, 6, 6, 9, 54, 56, 8에서 18. 지금까지 해주신 분, 선생님들이 지금 98세를 지금 예상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세를 산다고 예상하신 거죠. 그러면, 그리고 또 어쩌면 지금 여기 들어와신 선생님들도 120까지 사실지 몰라. 지금 옛날에 90세 그러고 살게 될줄 알았어요? 또 100세 되는 사람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길게 내다보시면 앞으로 60년을 내다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자. 이거 유튜브를 제가 보시면 제가 이티코리아 이거 지금 교사의 마음을 돌보는 방법 이거 오늘 아침에 다 만든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게 뭐 대단한 기술 아니에요, 이거. 그냥 저는 이게 하나의 책장이에요, 책장. 서고 정보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무려 이 5천, 6천 개가량의 영상이 있는데, 근데 유감스럽게도 6천 개 올렸는데 조회수가 200만 밖에 안 돼. 200만. 200만이 많이 되는 거 아니죠? 결혼식 축가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신부가 좀 웃겨봐. 그러면 결혼식 축가 영상이 300만이 나와, 조회수가. 그러니까 제가 6천 개를 올려도 200만 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자, 제가 초성 퀴즈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거다. 초성 퀴즈예요. 6천 개가 있으면 뭐 하노? 지은 미음이 없어? 네. 맞았어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재미가 없어. 이건 중요한 포인트인데,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나가서 애들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시려면, 선생님 수업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 만약에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업이 이 수업이에요. 이 선생님 제일 싫어해. 지은 튀운 수업. 뭘까요? 맞춰보세요. 지읒지읒 충소.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답을 맞추세요. 네, 선생님들,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퀴벌레보다 진지충이에요. 진지충. 요즘 애들은 이게 왜 제가 노래방 가서 이렇게 노래방 가서 점수 받은 것도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유튜버로서 상당히 애를 쓰는데 구독자도 꼴랑 2160명밖에 안 돼. 구력이야, 구력. 왜 그래?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너무 진지해. 진지하면 탈이 나요. 애들이 부담스러워해. 그런데 어른의 입장에서 아니 살다가 진지한 맛이 있어야지. 그렇게 재미만 추가하면 돼? 이건 어른의 생각일 뿐이야. 네.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다 맞추는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밌냐? 저는 수업할 때 이런 안경도 씁니다. 어때요? 좋아요. 괜찮죠? 그리고 지시봉도 손가락 지시봉 이런 거안 써.
이런 정도. 이게 제가 그것도 첫 시간에 제가 그 이렇게 이거 들고 수업하면요 애들이 저를 이러고 쳐다봐요. 이러고 이게 무슨 표정일까요? 어떤 표정이겠어요 이게? 아이고 애쓴다. 머리는 허해가지고 제가 염색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머리는 허해가지고 우리 웃기려고 애쓰네. 그러면서 애들이 저를 측은하게 봐줘요. 그러면 측은한 사람하고 시비 걸겠어요? 안 걸겠어요? 시비 안 걸거든. 네. 근데 중요한 거 제가 이걸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자꾸 이걸 써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애들 마음이 이걸 써보고 싶어 해서 나중에 이거 애들 역할극하고 이럴 때 이걸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것도 만져보고 싶은 거야. 애들은 선생님들 아세요? 뽀통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끄떡끄떡? 끄떡끄떡? 뽀통령. 고개 흔들어 주시대? 들어봤다, 뽀통령. 못 들어보셨어? 뽀로로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뽀통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언제 실감을 했냐면 실은 이거는 언제 쓰냐면 애들 주무시는 분들 깨울 때 그 선생님들 학교 나가서 애들 이렇게 자는 애 이렇게 건드려서 깨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기가 어디서 잠을 자는지 몰라. 너무 푹 잠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누가 와서 흔들잖아? 그럼 대뜸 뭐라 그러게요? 응? 대뜸? 애들이 황당하지. 이 녀석들이 자기가 어디서 자는지 모르니까 대뜸 시옷 쌍시옷 비읍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개 끄덕끄덕? 아시지? 이해하시지? 예, 그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이지만, 근데 애들이 이제 난감, 그 애들이 실은 친구 녀석이 누가 깨웠느냐, 왜 깨워, 이씨, 이런 거래요. 이게. 그런데 거기 선생님이 계셔봐. 그러면 정말 피차 민망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앞으로 요런 거. 자, 그러면 이게 대면 비대면 수업에서 가장 아쉬운 건 뭐냐? 상품을 드릴 수가 없네. 이렇게 전해드릴 수가 없어. 상품을 이게 참 안타까운데. 전 드리고 싶어. 이거 실제로 드리려고 산 거고 이거 하나에 2,500원, 3,000원 그래요. 비싸지도 않아. 요거는 좀 비싸요. 요거는 8,000원인가? 요건 좀 비쌉니다. 자, 근데 종로 사는 분들은 여기를 알아야 돼. 종로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거 파는 골목이 있어. 무슨 골목? 어느 동? 저는 비 오는 날, 비와 비가 와가지고 산을 못 간다 그러면 바로 여기 이 동네에 갑니다. 오, 네, 맞습니다. 오, 역시 종로구민답다. 야, 이건 진짜 종로구니까 맞추는 거예요. 창신동 그 왕구매장, 거 있죠? 거기는, 종로, 역시 종로 맞네. 종로 선생님들 맞죠. 다른 분들 잘 몰라요. 다른 거에 사는 분들은. 예. 창신동에 가시면 됩니다. 제가 창신동 왕국골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바로 이 집이에요. 빵빠레. 창신동에 가서 여기. 제가 요즘 약초를 배우러 다니거든요. 네, 근데 약초 배우는 거 정말 좋으네요. 네, 약초 배우는데 관심 있으신 선생님은 제게 개인톡 주세요. 제가 10만 일을 참운 좋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4년 전부터 10만 일 쫓아다니면서 약초라는데 아직 산삼은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게 실력이 좀 돼야 돼. 근데 다른 것들 돼가지고 여기 좀 텀블러에 약초 물이 있는데 25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자연산. 제가 직접 딴 거.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이거 마시고 하루 종일 이거 마시고 따뜻한 물로 마시고 하니까 선생님들 제 피부 어떤가요? 괜찮아요? 끄떡끄떡? 끄떡끄떡 피부 괜찮죠? 이것도 그리고 약초하려면 걸어야 돼. 길 아닌 곳을 걷다 보니까 땀을 쭉쭉 땀을 빼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부가 이제 뽀송뽀송해지는 약초하러 약초에 관심 있으시면 저하고 같이 가요. 카톡 연락 주세요. 주로 화요일 날 갑니다. 화요일. 이 집이에요. 빵빠레. 자, 이거를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아참 잠깐만 이거를 뭐 내가 선생님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선생님이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런 도구를 가지고 수업에 활용하시라는 뜻이에요. 수업에 애들 역할극한다 그럴 때뭐할때 쓰시면 정말 좋습니다. 요거 파티 마스크죠 이게. 예. 이거면 2,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거기다서 음성 변조기라는 거를 제가 오늘 찾았어요. 근데 얘야, 수업 끝났다. 얘야, 수업 끝났다. 이제 애들 깨울 때, 애들, 무슨 소리야? 이렇게 애들 놀라고 깹니다. 음성 변조기. 제가 가서 이거를 또 득템을 해가지고 수업할 때 이걸 쓰잖아. 야, 이거 할때 이거 음성 변조해도 돼. 애들이 미쳐요. 이거 써보, 만져보고 싶어서, 이런 거. 보이스체인저 있죠? 네, 노래방 마이크도 집에 뭐세 개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아까 보면 마스크도 있고 방가면도 있는데 마스크하고 방가면 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마스크와 방가면, 발표 수업할 때. 마스크와 방가면 중에 안경. 예, 마스크는 이렇게 입을 가리면 발음이 부정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눈만 가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지금 시작한 지 이제 10분에 시작했으니까 37분 지나가는데, 첫 시간에는 낯선 행동을 다룰 때, 낯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낯선 행동, 못본척 한다. 이런 것 있고, 또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수업은 어떤 수업이다? 진지충 수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가서 애들하고 호흡하려면
뭐 애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 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애들의 트렌드에 맞춰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재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학습도 일어나고 재미도 일어나는 이게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이것이 훌륭한 학습의 도구가 될수 있다. 이런 말씀 1교시에 드렸습니다. 2교시에는 좀더 심화해서 세분화해서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3교시에는 질의응답할 텐데 여기다 미리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적어주시면 제가 교직에 35년을 있었어요. 35년. 오래 있었죠? 그러니까 온갖 사례들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매를 놓았기 때문에 애들의 저런 행동을 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거든요. 왜 저런 행동하지? 왜 그러지? 그걸 정말 들이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감히 낯선 행동 연구가 이렇게 그런 저 나름의 그 성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거를 2교시에 말씀드리고 이 비대면 수업은 피로도가 심해서 쉬는 시간은 1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분이니까 3시 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여기 저기 비디오도 중지하시고 음소거 하시고 여기 컴퓨터에서 멀어지세요. 가급적이면 바깥에 나가서 푸른 나무를 이렇게 보시고 물도 드시고 이렇게 쉬셨다가 충분히 쉬셨다가 해맑은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